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설명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사 들어가기 전까지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요구사항이 들었다 해볼게요. 요 이미지가 딱 나오고 나서 이 이미지가 2초 뒤에 바뀐다. 2초 뒤에 바뀌어야 된대요. 정확히 2초 뒤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하냐면 딜의 셋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뭐냐면은 이거 스레드인데 이걸 바로 실행해라가 아니라 3초 뒤에 실행해라 그런 거야. 타임아웃 스레드는 만들고 몰라도 돼요 여러분. 내부 원리 같은 건 몰라도 됩니다. 이거 뭐 스레드 이용해가지고 뭐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네, UI 스레드에서 뭐 3초 뒤에 얘가 실행된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 예 실행되는데 바로 안 되고 얘가 3초 뒤에 실행된다. 라고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바뀌는지 알아야 돼요. 잠깐만요. 자, 안 되죠? 자, 요거를 어려워요, 요거. 요 notify change가, 야, 바뀌었으니까 좀 이래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아, 잘 보세요,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자. 이 사람이 뷰라고 해보겠습니다. 뷰에요. 자, 이게 뷰 모델이, 여기가 이거 뭐다? 여기가 액티비티에요. 이 액티비티에서 어떤 데이터를 선반에 담았습니다. 그 선반이 뭐예요? 뷰 모델이죠. 뷰 모델 안에다 뭐 달았어요? 두 개. 그 선반 위에 올려있는 데이터는 몇 개예요? 하나, 두 개다. 근데 이 선반을 누구한테 줬어요? 얘한테 줬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 녀석이 받은 거는 선반이에요? 내용물 두 개예요? 선반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지? 선반을 받은 건데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선반을 이렇게 이고 있어요. 이렇게 선반을 이렇게 이고 있어요. 머리에 이었어요. 넣었어요. 이었어요. 자, 근데 얘는 여기 선반 위가 안 보이겠죠. 네. 근데 누군가가 지금 데이터를 뭐 바꾼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얘를 바꾼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어차피 얘가 받은 데이터는 뭐죠? 이 선반이란 말이에요. 선반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선반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바꿨더니 뭐다? 적용이 안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요거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요건 잠깐 한...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뷰 모델. 자, 일단은 모든 정보를 여기다가 다 담고서 합방에 넘기는 건 좋다 이거예요. 변수를 많이 안 만들고 딱 한 개만 만들어도 되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네, 뭐 특정 영역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요 이미지로 이렇게 이제 했다. 이걸로 받아가지고 네. 자, 그런데 그런 거죠. 여기다가 데이터를 다시 넣어도 뷰 모델 자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뷰는 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다시 가져간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라이브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브 데이터. 라이브 데이터는 관측 가능한 값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통신기기, 여러분 군대에서 무전기 써보셨으면 그런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은 네, 값은 값인데 통신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라이브 데이터 현상 쉽게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 5가 있고 여기 값을 5를 여기로 복사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얘를 7로 바꾼다고 얘가 자동으로 7로 바뀌진 않아요. 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요 7에다가 어떠한 라이브 데이터라는 기능을 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7을 여기서 7에서 6으로 바뀐다. 5로 바뀐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얘한테 통신으로 가요. 그래서 얘가 얘를 바꿨는데 얘가 자동으로 바뀌는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뭐 할 거냐면 일단 라이브 데이터를 여기다가 적용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자 어떻게 하냐면은 라이브 데이터 이렇게 감싸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라이브 데이터라는 뜻으로 LV라고만 해보겠습니다. LV 그러면은 뭐 난리 나겠죠. 여기서 LV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New 라이브 데이터 네. 요거는 요거 생략 가능하고 이렇게 뭐 생성자를 해줘도 되고 뭐야 왜 안돼 이거 어? 라이브 데이터 아, 뉴를 여기서 못 쓰나?
못 쓰나봐요? 어, 이상하네? 생성대로 하죠, 그럼 뭐. 아닌데? 잠깐만. 넣어야 돼. 아니. 아, 라이브 데이터가 쓰려면 임포트를 해야 되나? 기억이 안 나네. 포트를 잘못했나? 어? 이제 되네? 헉, 희한한. 아무튼 자, 그러니까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라고 쓰면 되냐? 여기는 라이브 데이터로 하셔도 되고. 아니다, 뮤터블로 가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요거는 이제 요거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 set value다 이렇게 그냥 이게 다예요. 네, 여기서도 set value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 갔냐, 레이아웃. 이렇게 요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 잘 되네? 잘 되나? 다시. 라이프 사이클 오늘 안 나와서 그런가? 다시. 여기서 요거 눌러가지고 일단 관련 정보 다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어디였어? 바인딩.